이번 영상은 정권에서 직원 출신으로서 또 현재 정권 전문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예전에 모 전문가한테 가입했던 설에 대한 영상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권 전문가 또는 정권 사이트는 합법적인 설립 절차를 거친 업체라고 한다면 유사 투자 자문업을 이야기합니다. 유사 투자 자문업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또는 출간물, 강연 등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을 이야기합니다. 자본시장법 제101조 및 102조에 규정되어 있는 업입니다. 현재 유사투자자문업을 월 매출은 40억 정도 하는 모 업체가 1등 매출이며 매일경제, 이상투자그룹, 청계골투자그룹 등 상위 10위 업체가 월 10억 이상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을 법인 설립 신고를 한 유튜버 대박난 박약사님이 하고자 하는 업이기도 하지요. 주식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증권회사 또는 거래소 설립, 수수료를 받는 방법과 또는 주식에서 돈을 날리는 호갱이들을 위해 종목 추천, 유료 사이트, 유사 투자 자문업을 하거나 또는 증권 전문가를 하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매매해서 돈을 버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식이나 운동이나 또는 게임이나 각 분야의 탁월한 능력이나 집요한 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단테라는 친구를 알 거예요. 또 박호드라는 친구 알 거고. 예전에 제가 10년, 15년 됐나요? 아프리카에서 아니 회원도 별로 없는데 방송을 듣는 사람도 없는데 낮에 종일 방송하는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단테. 밥 먹고 사나 싶었거든요. 단테 있고요. 또 저녁에 뭐 선물 옵션 하는 애가 있는데 맨날 허구한 날돈 날리고 담배 피고 욕하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게 박호드였어요. 얘네들 밥 먹고 사나? 뭐 젊은 애들 왜 이러지 싶었는데 이두 명이 낮과 밤을 휩쓸어 가지고 굉장하게 성장을 했어요. 박호두가 그런 이야기 하죠. 주식 매매의 가장 끝은 뭐다? 정권 전문가다. 박호두하고 이 주식 단테는 또 주식에 돈을 번다기보다 많은 팔로워들을 방송을 듣게 하고 그 광고나 여러 가지 수입이 장난 아닙니다. 나름 성공한 거예요. 그럼 그 친구들 욕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식을 하거나, 또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정말 족실나게 한 분야를 파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요즘에 용러 TV라고 있죠. 주식 용러. 여러분 보셨나요? 저거 주식 추천을 방송을 듣는 회원들의 종목을 추천받아가지고 사다리 게임을 해서 보유 종목 네 종목 중에서 사다리 게임에서 나온 종목을 무조건 시장감에도 대신 잃어주고 대신 어떤 게임 뭐 오락 즐거움을 주는 희한한 컨셉의 방송인데, 야, 이런 방송 성공할까라고 생각했어요. 용러 TV가 대박을 친 거예요. 구독자 10만이 넘고요. 물론 유튜브 수입은 한 1,500만 정도 예상되고 여러 가지를 하니까 한 2,500, 3,000 정도는 수익이 될것 같아요. 용러가 몇 년생이죠? 88년생일 거예요, 아마. 33이죠. 그 친구가 옷장사를 하다가 게임에 미쳐가지고 패인 됐는데, 자, 이거 좀 미치면 뭐 해라? 즐겨라. 우리가 예전에 대학교 다니고 그럴 때는 게임하는 애들 진짜 무시하고 인간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야 뭐 어릴 때 게임 있었나요? 뭐 겔라거, 뭐 똥파리죠, 벽돌 깨기 이것밖에 없었죠. 우리가 뭐 어릴 시절에서는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대학 다닐 때 이제 게임이 나오기 이제 군대 제대하니까 게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뭐 스트리트 파이터 나왔나요? 학교 다닐 때도 그 게임 미친 애들 제대로 인간 같은 애 없잖아요. 뭐 겉으로는 야 그래 게임 잘해라 하지만 속으로 빙신 같은 게뭐 이런 욕하고 그랬죠. 개무시하고. 세상이 그래요. 어른들 이야기야 뭐 공부를 잘해야 서울대를 가야 뭐 판검사를 해야 을사를 해야 성공한다는 이런 고정관념이 요즘은 정말 없어집니다. 정말 용러라는 친구가 동네에 여러분들 있는 전문의 의사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더 많은 보람을 느낄 거예요.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의사보다 검사보다 용러가 더 만족도 높을 거예요. 즐기니까. 스타예요, 스타. 이게 제가 왜냐면, 왜 단테, 박호두, 용러 이야기 하느냐면, 무엇을 하든지 간에 파고들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업투자가를 하든, 또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젊은 친구들 있잖아요. 20, 30대. 나 주식 공부 열심히 하지, 하다가도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이, 말 잘하고, 얼굴 좀 잘생기고 그러면 증권 사이트 전문가 활동하세요. 괜찮아요. 연봉 1억, 2억, 3억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능력 잘하기 나름이죠. 야구 선수도
연봉이 엄청난 연봉이 고액 연봉제 있는 반면에 육성 트레이너 선수도 있고 연봉을 아예 못 받는 선수도 있잖아요. 마찬가지 이 분야에서는 전근업은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제 자식에게도 그런 이야기예요. 이 금융업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아주 많은 것이다. 큰 부자가 될수 있고 이거 금융을 잘못 알게 되면 정말로 저 인생이 저 밑바닥 지옥까지 지옥불 맛을 보기도 한다. 미리 젊었을 때 어떤 금융에 대한 것을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워렌 버핏처럼 어떤 예를 들어 서울 제가 양천구에 살거든요. 양천구에서 주식을 잘한다 소문 나면 다른 사람도 펀딩이 가능해서 매매도 가능한 제도가 언젠가 생길 거예요. 미국처럼. 미국의 워렌 버핏이 그렇잖아요. 그죠? 아직은 현재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주식 잘한다고 해서 돈을 대신 운용해 주는 것은 허가를 안 받고 하면은 불법이에요. 자, 그럼 증권 전문가 또는 유사 투자 자문은 과거에 있었는가? 없었어요. 제가 증권 회사를 97년도에 IMF 와가지고 98년도에 그만두고 일본으로 도망을 갔거든요. 도망을 가서 제가 1년 한 2, 3개월 정도 일본 도쿄에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98년도, 97년도에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하이텔 천리안이 생겼어요. 저는 일본에 가서 천리안 하이텔 주식 전문가를 했거든요. 그때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천리안 하이텔의 동호회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세럼 기술, 제가 그때 필명이 세럼짱이었거든요. 그때 세럼 기술을 3만 원부터 제가 계속 추천해가지고 36만 원까지 갔죠. 동호회 C샵이라고 그래요. 그걸 했고 그때만 해도 증권 전문가 없었어요. 그럼 언제 있었느냐? 제가 다시 일본으로 있다가 한국에 귀국해가지고 2000년 초반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ARS라는 게 업체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98년, 9년부터 막 우후죽순 막 생기다가 2000년부터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ARS, 060 서비스. 그 부분이 생기면서 차츰 증권 전문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화면이 보이는 이게 있죠? 증권 방송, 라이브 방송이라고 그러죠. 그 퓨처위즈가 제일 먼저 그런 프로그램 만들어서 각 사이트에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주식바닥에 워낙 오래 있었기 때문에, 비하인드 스토리, 작전바닥 스토리, 어떤 증권 사이트 전문가의 스토리 다 알아요. 다는 아니겠죠. 요즘 생긴 애들은 몰라요. 과거부터 활동한 애들 이야기입니다. 뭐 승열대 고수 이야기, 뭐, 압니다. 그러면, 퓨처지가 생기면서 증권 사이트 그 화면이 보이는 걸. 자,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체 모 증권 전문가한테 가입했던 슬을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요즘은 카카오톡이 나왔지만, 뭐 2000년, 제가 이제 일본에서 있다가 한국에 와가지고 2000년 초반이었어요. 그때, 뭐, 저는 그때 뭐 했냐면은, 뭐, 매매를 다시 또 제가 일본에서 재개가지고 하다가 또, 그때 IT 버블 터지자 또 깡통을 쳤어요. 그래서 또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물리투,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수학투를 가르쳤으니까 학비 벌기 위해서, 저 물론 문과 출신입니다. 해비가 과외비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게 수학투였거든요. 그리고 대학교 다닐 때 이미 이제 수학을 공부를 쭉 해왔잖아요. 과외를 계속 해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과외 강사를, 고액 과외 강사를 다시 하게 됐어요. 저녁에는 고액 과외 강사하고, 낮에는 주식하고, 막 그런 식이었습니다. 수투를 가르치고 그다음 물리투, 화학투까지 제가 가르쳤네요. 주로 특목고나 뭐 영재고 애들이잖아요, 비싼 거. 제가 물리투, 화학투 진짜 가르치는데 고생했어요. 2시간 가르치기 위해서 한 10시간을 공부한 것 같아요. 그게 1년, 2년간이고 똑같은 과정이잖아요. 그거 알아주더라고요. 아, 맞다. 이렇게 해서 또 고수 되는 거다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2005, 6년 뭐이 정도, 2005, 6년, 2005, 6년 정도 된것 같네요. 2006년? 뭐, 이 정도. 7년? 2008년인가? 뭐, 하여튼, 모 사이트에 전문가, 지금도 그 전문가 활동하고 있어요. 제보다는 나이가 많아요, 조금. 한 60대인 것 같아요, 그 전문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미쓰리 메신저라고 있었어요. 저도 전업투자하고 있었잖아요. 낮에는 단타 치고, 밤에는 고액과외 강사하고, 막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미쓰리 메신저로 뭐, 갑자기 메신저가 탁탁 날아오는 거예요. 그럼 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죠. 그러다 무슨 또 사이트가 있더라. 가보니까 뭐 수익률은 장난 아니에요. 하루 15% 20%짜리가 10개 되더라고요. 손절을 3%짜리 2개. 이게 뭐야 싶어가지고. 그 미스 메신저 온 거하고, 물론 언제 사람 말을 안 해요. 결과만 항상 있더라고. 그래, 분본 가서 보니까 희한한 자료가 있더라고. 야, 정말 잘한다. 그 방송을 한번 듣게 됐어요. 방송을. 그 이재로라는 사이트에서 그 전문가 방송하고 있었는데. 방송을 들었는데.
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뭐, 그게 이제 무료 방송이죠. 그래서 제가 결제를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한 달에 66만 원인가 비쌌어요,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정권 방송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대한민국에. 화면이 보이는 정권 방송이. 예전에 정권 방송은 존댓말 안 했습니다. 회원들이 들어오잖아요. 왔어? 자, 지금 아침에 밥 먹었니? 보통 그래요. 그러면 이제 회원들이 채팅창에, 저 전문가님 좀 나이가 62인데 전문가님 저왜 반말을 까시나요? 야, 주식판에는 원래 반말 까는 거야. 잔소리하지 말고 사회에서는 형님을 볼 테니까 주식판에 너가 내가 도움 빌려서 나한테 가입한 거잖아. 꼽아, 꼽으면 이가 전문가에 막 그런 시절이었어요. 아닙니다, 안 꼽습니다, 전문가님. 그걸 제가 가입을 했어요. 66만 원 결제가지고. 야, 내가 참, 그 진짜 이 유사투자자금 증권 전문가는 진짜 돈 벌기 좋은 직업이구나. 고액가의 강사도 참돈 벌기 좋은 직업이다 느껴가지고 내가 계속 돈을 벌어왔는데, 진짜 증권 전문가가 진짜 돈을 벌기 좋은 직업인 거예요. 호우가 진짜 많은 거예요. 요즘은 다를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라는 게 있어가지고 비교도 하고 또 종목 공부하는 젊은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올리잖아요. 비교가 되거든요. 그때는 유튜브가 없었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비교 불가예요. 야, 진짜 이거 진전지구나. 이랬는데 왜 느꼈냐면요. 나그 친구는 주식 배우려고 가입한 거. 나 항상 내부 잘하는 사람에서 배우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제가 좀 적극적이에요. 돈을 66만 원이고 가입해서 배웠죠. 추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아침에 막 가르침 뱉는 소리 나고 그래요. 방송에 와, 야, 아이고야, 좀 밥도 안 먹었어? 자, 지금 종목 추천한다. 예를 들어서 신풍자 차트 좋아. 이거 지지하면 살만하지. 국영지에맨 괜찮네. 국영지에맨 이거 신재생 에너지야. 태양광인데 얼마가 지지되면 급등할 만해. 그래, 괜찮아. 그래. 사보면 되고. 필로실세스케어 21선 지지하고 있네. 21선 지지하면 급등한다는 거 알지? 이런 소리를 한 50개를 해요, 50개. 이게 종목 수준이야, 뭐야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만 하더라도, 초기 정권 방송할 때니까, 유료회원수가 뭐, 무방 때리면 하루 100명씩 가입할 때 있거든요. 호구가 진짜 많았으니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전문가는 도대체 어떤 종목 사야 됩니까? 내가 말해줘, 뭐, 지지하면 사고 그런 거야. 알아서 대응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회원 중에 어떤 종목 샀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종목 얘네서 빠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령, 뭐, 어저께 많이 빠진 게 뭐죠? 우리가, 영화테크 예를 들을게요. 영화테크가 직장인 마 제가 추천한 종목인데 수요일날 상한가치고 목요일날 상승 분야에 들어갈 때 나머지 다 팔았지 않습니까? 근데 누군가는 영화테크를 상한가치고 그 다음날 상승 분야에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예를 들읍시다. 전문가님 영화테크 빠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야기할 시점부터 15% 빠지고 있는데요. 야, 내가 언제 뭐 사라고 했어? 확인하고 사라고 했잖아. 지지를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거 주식 안 되는 거야. 지지되는 거 보고 확인하고 사라고 했잖아. 왜 이거 확인 안 하고 사? 그럼 회원들이, 아, 맞다. 내가 잘못했는 거 없다. 확인하고 사야 되는 거 없다고 넘어가요. 야, 3일 동안 거짓 사는 거예요. 짜증이 빨이 나는 거예요. 와, 진짜 정권 전문가가 진짜 좋은 직업이구나. 당장에 환불, 그때 요즘은 환불해달라면 환불 잘해주죠. 왜 소보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요, 환불 안 해줍니다. 이 증권 사이트가 정말 골 때리는 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모 대기업 업체, 우리가 말한 삼성현대가 아니에요. 유사투자자문업의 대기업이에요. 그 회사는 망했어요. 구속됐어요. 그 회사가 10년 전에, 1년 가입비가 1200만 원이에요. 그 1년 가입 1200만 원인데, 할인해서 1200이에요. 원래는 5천만 원이에요. 뭐, VVIP. 일주일만 환불하잖아요. 600만 원 차감시켜버려요. 왜 차감시키느냐? 막, 뭐, 책도 주고, 뭐, 비슷해가지고, 인터넷에 놔두는 걸 짜증나게 막 줘요. 그게 1000만 원짜리. 그걸 차감하고 준다, 이거. 그래가지고, 신고할 데도 없어요. 소보원도 그때 담당할 때 아니었으니까. 그 와중에 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명 중 1명은, 이제, 진상 어떻게 하느냐. 연말에, 항상 우리 회사는 법인입니다. 법인은 회사의 규정을 따릅니다. 우리는 항상 환불은 연말에 줍니다. 연말에 12월 31일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럼 좋다. 12월 1일에 환불 신청한 사람 내년 연말이에요. 내년 연말. 1년에 기다려야 돼요. 그럼 진상 10명 중에 1명이 클레임을 걸고 그 클레임이 걸은 진상 또 10명 중에 1명이 내년에 또 물어봐요.
아홉 명 튕겨 나가요. 그럼 또 열 명 중에 한 명이 또 클레임 걸면 목소리를 이제 처음에는 아주 부드러운 아가씨 목소리가 응대를 하고 아줌마 고객이면 목소리 아주 좋은 서울 표준을 쓰는 젊은 총각을 응대를 하게 되고 1차 걸러내고 함부로 막아주고요. 두 번째 조폭 목소리 직원을 구해요. 야 어쩌라고요? 뭐요? 환불요? 환불할 것 같으면 왜 가입했어요? 고객이 뭐 때문에 환불하려고 그래요? 아따 졸라 짜증나네. 그 수익 난 거 엄청 많은데 막 고함을 질러요. 저번 목소리로.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또 튕겨나가요. 그러다 진상 받다가 서울로 그러다 연말에 준다고 했다. 그 집에 또 너 어떻게 하냐. 회사로 직접 찾아오라고 합니다. 회사로 찾아와야 환불해 준다고 그래요. 와 진짜 이 유사 투자가 보면 진짜